자, 제가 지금 급하게 서울 오늘 2차 상장 때문에 서울을 가야 되는데 어제 엉클이가 저한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에. 여기 보면 지금 추억 세계 제외예요. 추억 세계 제외가 원키에서 제가 하나를 더 키를 올려가지고 불렀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나오죠. 분명히. 자, 남자 키. 그 다음에 플러스 1키. 플러스 1키. F키로 나오잖아요. 그죠? 반주기에는. 근데 이게 F키가 아니라네. 이게 원키라네. 그러면, 이게 원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2키잖아요. 지금 2키. 이게 지금 원키고, 플러스 1키로 하면 F키인데, 이게 이제, 엉클이 얘기로는 이게 원키니까, 이게 원키니까, 플러스 1키가 아니라, 그럼 원키를,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됐든 원키를 제가 부른 거네. 어떻게 됐든, 그죠? 플러스 1키가 아니라, 아, 웬병. 근데 왜 이렇게 나오죠? 이 반주기, 저는 사실 어제 12시 넘어서 술 한잔 먹고 엉클이가 올렸길래 걔가 음악에 대해서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애라서, 물론 이제 믿었는데, 속으로는, 야, 반주기 회사는 전문 회사잖아. 그 수많은 악보들을 관현악단을 데려다가, 이 음원 추출을 하는데, 이제, 관현악단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반주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이 소스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반주기 회사가 틀릴 리가 없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서 제가 어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추억 속의 재회가 재회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친구여는 네이버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네이버에서 확인을 했는데 악보에 친구여 조용필 친구여 원키 악보에 G키로 나옵니다. G키로 나와요. 이건 내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자, 친구여 G키를 한번 볼게요. 아니, 자, 원키를. 자, 제가 어제 부른 게 뭡니까? 제가 어제 부른 게 플러스 1키잖아요. 원키가 뭐로 나오냐면 2키로 나와요. 원키가 2키. 자, 플러스 1키. 하면 F키로 나오잖아요, 반주기에. 근데, 반주기 회사는 왜 이런 짓거리를 하죠? 그러면 이건 반주기 못 믿죠, 그죠? 자, 어떻게 됐든, 저는 속인 거 없습니다. 저는 속인 거 없고, 반주기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반주기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 근데 반주기 회사에서 원곡의 키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을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일 수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이 정도로만 입증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